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테이프입니다. 오늘은 대구시내 임대 영순위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먼저 보시면 주변으로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듯 오늘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인 만큼 주변으로 오피스가 넘쳐나는 곳이라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고요. 또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로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까지 도보 7분이면 충분한 곳이고요. 그 외 오늘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교동기금속거리, 교동먹거리타운, 교동전자거리가 있고 길 건너 대구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이 2025년 이전을 하고 나면 그곳에는 65층 규모의 메가라이브러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대구역과 바늘땅역이 지척에 있고 작고 큰 관공서가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공평로 대로변에서 30m 거리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7대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부터 4층은 각 층마다 원룸 두 가구와 미니 투룸 세 가구씩 해서 전체 16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 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투룸형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 설명드리고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앞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공평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에서 바로 앞에는 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우측에 4층짜리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도로변에서 네 번째 집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고 있는 골목길은 남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남도로를 물고 있어도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시작했던 공평로 대로변에서 약 10초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층과 3층은 통창을 사용해서 시인성 또한 정말 좋은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도 똑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 건물과 비교했을 시 오늘 건물하고 왼쪽 건물하고 비교가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보시면은 1층 층고 높이가 확연히 틀리죠. 그래서 오늘 건물은 건축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 왼쪽으로 주차 2대 그리고 우측으로 주차 5대 공구상 7대 자 현장에서도 7대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칠을 깔끔하게 잘 해두었고 층고 쪽에는 또 텍스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밑으로 또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매립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 주차장 외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투룸형 근린생활시설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 높이가 더 높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계단 10m로 또 청소도구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또 정면에 근린생활시설 1호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중심상업지역인 만큼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복도 안에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저녁 시간이라서 조금 더 어두운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에 미니투룸 세 가구 전체 다섯 가구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투자형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가 없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건물은 1층을 제외한 2, 3, 4층 원룸 2가구 그리고 미니투룸 3가구 전체 5가구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자, 중심상업지역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중심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라서 방화샷시와 방화창 사용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역시 2층, 3층과 동일합니다.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이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도 청소 상태라든지 건물 관리 상태가 정말 양호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방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만 한번 하면 정말 깨끗하게 보일 것 같고요.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주변으로 수많은 크레인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듯 바로 정면에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 바로 앞에 대구시청입니다. 대구시청 자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전을 하고 난 후에 메가 라이브러리가 또 들어설 자리이기 때문에 대구 메카로 또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바로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이죠. 동성로 시내 한복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수요층은 넘쳐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에 미니 투룸 9가구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 1가구 전체 1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8.9제곱미터 9단위로 51평, 건물 연면적 399.47제곱미터 9단위로 120.8평, 사용승인 2017년 1월 1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4억, 융자 5억, 보증금 3억 9천, 인수금액 5억 1000만원, 월수입 474만원에 은행이자 20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익이 26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금액 조금만 절충을 하면은 연수익률이 7% 정도 나옵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에 걱정 안하고 월수입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구 완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